세종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형 3기의 핵심 비전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행정 및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는 21세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생활 현장을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개선하여 시민들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민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고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동조례안은 이반 단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전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제안을 검토하여 교육을 짰습니다. 그리고 시민주권준비위원회, 한국도시 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동조례의 구상안은 총 4장, 35조,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의 권리와 시정 참여,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에 있어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장에 관한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아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였습니다. 둘째, 예산 편성과 각종 위원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시정의 의사 형성에서 평가 단계까지 참여하여 논의하는 민간협치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규칙의 내용 중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도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시장 전반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주권회의는 기존의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장상기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3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권한 및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자치활동과 관련된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공론회장인 주민총회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읍면동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마을 단위 자치활동인 마을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자치권 발의 및 마을공동체 의식 향양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민참여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수기 과정도 거치는 한편 좀 더 내용을 다듬고 입법 예고를 거쳐 연내에 조례를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